결직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아서 이제 충전의 시간을 오늘 제가 11시에 도착했습니다. 뭐 하느라고 11시에 도착했어요? 어디 갔다 왔지? 어느 산? 아, 그래, 여기 와서. 네, 금악산에 시간이 정상까지는 갈 수가 없고, 중간에 뭐 희한하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바위. 네, 거기까지 갔다가, 우리 조직의 이 스트레스는 일반인들은 상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고놈인데, 우울한 엄마를 대하는 게 우리 본업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제주 이게 제주도 올해 끼는데 올해 제주도 5번 갔어요. 강의 요청 오면 무조건 고향. 그런 거 왕복 교통비하고 그 모텔비가 5만 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해보. 그렇지, 30년 전에 찌든 거, 독을 다 빼. 성산 일출봉 갔다가 바로 우도라는 섬이 있더라고. 우도에 가서 그 스쿠터 그걸 타고 한 바퀴 도는데 세상에, 그 돌면서 내가 전생에 나라는 먹고 해서도 동네 하나 구했나 보다. 이런 행복이 있었어. 자율연수집 힘드시다. 이건 지금 소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좋다. 둘 사면 간단하죠? 산에 올라가서 거창하게 먹을 것도 없으니 김밥. 집에 냉장고 밑에 과일 칸에 있던 뭐 꼰대기. 막걸리는 정사면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제 구조에다가 등산을 해야 되겠어. 어디서든지 어떤 각도에서든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힘들다면 전문가 상담을 들려도 알잖아. 근데 엄마들이 그래요. 얘가 우울해서 우울증 치료가 필요해서 여쭤보면 우울증 치료 받는데 소용이 없대. 여기 해법이 있어요. 우울증 대응은 의사와의 궁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애가 맞지 않으면 빨리 바꿔줘야 돼요. 애가 만족할 때까지 바꿔줘야 돼요. 여기 전문가 선택법이 나와있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갔는데 바로 도움이 안 돼. 약이나 먹으라고. 그러면 나하고 궁합이 안 맞으니까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기입니다. 네, 오늘 루틴.